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금 이바라키현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8월 10일 날 오전 1시 15분에 지금 이바라키현에서 지금 4.0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50km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후쿠시마에서 8월 9일 전 11시 42분에 3.8. 지금 최근에 뭐 여기 니가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 가고시마라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바라키 보십시오. 이바라키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4.6, 뭐 4.9, 5.8, 5.6, 6.0 계속 이바라키, 그다음 후쿠시마 붙어 있다는 얘기니까 계속해서 최근에 이바라키하고 이제 후쿠시마에서 계속 지진이 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바라키와 후쿠시마는 붙어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상호 연관을 가지고 같이 움직인다는 건데, 그 전에 지바현의 지진이 있죠. 따라서 굉장히 최근에 그 2차 관동대지진에 대해서 그 여러 지진학자분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건 경고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일본을 좋게 보려고 하더라도 최근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USGS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발칸반도 역시도 굉장히 또 심각한데요. 지금 발칸반도를 보는 이유는 일본 때문에 보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 발칸반도가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발칸반도에서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뭐 발칸반도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있으면서 저도 그 방송을 저기 그 저기 뭐죠?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조심해야 된다고요. 직접 제가 방송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근데 제가 지금 방송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터키라든지 터키 일부라든지 보시면 그리스 위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 뭐 슬로베니아, 뭐 크로아티아라든지,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든지, 특히 알바니아, 그리스, 뭐 그다음에 뭐 세르비아라든지, 마케도니아 등등 전부 다 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이 발칸반도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발칸반도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당연히 발칸반도도 걱정되지만 일본 때문에 더더욱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발칸반도의 과거의 지진을 보시면요. 이 알바니아에서 2019년 11월 26일 11시 오전 11시 그 54분 12초에 알바니아에서 이 마무라스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2km고요. 보시면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알바니아에서 여진이 있죠. 5.1, 또 알바니아 5.3, 5.5 계속 나고 있죠. 지금 보스니아의 헤르체고비나에서도 역시 같은 발칸반도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5.3. 따라서 지금 이렇게 그 계속해가지고 이 발칸반도가 이 당시에 피해자를 보면은 최소한 7명이 사망을 했고 15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과 지금 2021년도에 이 발칸반도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또한 또 보시면은 1999년도에 터키에서 7.6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진으로 바로 또 저기 5.0, 5.1 여진 나고 이제 사이프러스까지 5.1. 그러니까 그럼 이 99년도 역시 7.6의 강진을 그 당시에 그 99년도 8월 17일 아마 터키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굉장히 큰 지진입니다. 이때 막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이7.6 지진 당시에 일본에 어디에서 지진이 났는지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본에 카이난,
카이난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보시면은 일본의 카이난, 여기 와카야마거든요. 와카야마에서 비슷한 시기에 지진이 났고, 이 카이난에서 지진이 나면서 8월 21일 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2021년 역시도 발칸반도와 재팬에 흔들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그 99년도 역시 터키와 카이난,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 기이반도, 이 와카야마현 쪽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이반도 와카야마라든지 아니면은 나라, 뭐 오사카, 교토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요, 여기 저 이시노마키죠. 이시노마키, 1948년 5월 12일 날 이시노마키를 왜 찍었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 48년도 6월 15일 날 재팬의 다나베, 여기도 와카야마 현입니다. 다나베에서 6.7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옛날 48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확한 물음표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역명이 안 여기 표시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와카야마 기이반도 쪽입니다. 7.2. 여기도 표시가 안 되겠죠. 6.4. 어쨌든 기이반도 와카야마 현의 다나베 6.7 이렇게 6.7점대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여기 보시면은 이시노마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시노마키 때문에 여기 말씀드립니다. 이시노마키 48년 5월 12일 날 미야기현에서 지진,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미야기현의 지진을 말씀드렸죠. 미야기현의 지진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지진학자분들이 지금 미야기현의 강진을 계속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그 미야기현의 지진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바라키현에 보십시오. 이런 상황은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바라키현에서 이렇게 많은 군발 지진들, 그리고 군발 지진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군발 지진, 뭐 지바현이나 물론 이바라키현에 군발 지진이 있었지만 많아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 두세 번. 그것이 나긴 나지만 며칠 간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뭐한 3, 4일 간격, 일주일.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여러 번 났기 때문에 뭐 약간의 어베일러라블 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루에 보십시오. 이바라키현 4점 몇 개입니까 벌써? 하나, 둘, 셋. 이게 거의 10개 정도 이바라키현. 이렇게 한 번에 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일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군발 지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카라 열도, 올해 기억하실 겁니다. 도카라 열도의 수백 번의 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그 올해 많았어, 나가노현의 군발 지진, 지바현의 군발 지진, 또 여기 이바라키현의 군발 지진, 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군발 지진, 수많은 군발 지진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마모토도 많았어요. 올해 구마모토 지진도 많아.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구마모토의 군발 지진, 히나고 단층이나 후타카와 단층 그쪽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그 여러 번 지진이 하루에 도카라는 그랬었죠. 도카라 열도는 하루에 났었죠. 하지만 이렇게 도카라 열도는 아주 미소 지진이었어요. 미소 지진. 아주 그 약한 뭐 1점, 2점대 지진이었는데 이거는 보십시오. 하루에 5.8, 5.0, 5.6, 6.0. 이게 어떻게 군발 지진이 이렇게 하루에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10개 이상씩 막. 5.8, 6.0대가. 이건 군발 지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냥 나가노라든지, 뭐, 기후현, 뭐, 후쿠이, 이쪽에서 발생하던 지바현, 보소반도, 이쪽에서 발생하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군발 지진과는 다르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이바라키현에 대해서 다른 지진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진의 지금
발생 지역이 2011년 그 동일본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이 발생 그 지역과 거의 유사한 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그곳에서 가깝거나 그 근처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바라키 현에 대해서 물론 그 방송을 따로 하긴 했습니다. 후쿠시마 이바라키 현, 지바 현에 대해서. 하지만 왜또 추가적으로 이바라키 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오늘 8월 10일 날 오전 1시 15분에 이바라키 현에 지금 4.0의 강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제 저녁 8월 9일 날 새벽 11시 아니 5:42 불과 한 1시간도 안 차이가 안 나게 한 20분 정도 차이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20, 30분 차이로 이렇게 진이 후쿠시마 앞바다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난다는 거는 이거는 후쿠시마와 이바라키로 따로 구분 짓기 어려운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의 지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까지의 지진의 양상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8월 10일 날, 지금 새벽 1시 15분에 어디죠? 이바라키. 그 다음에, 어제 저녁 11시 42분에 30분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 했지만, 분명히 지금의 상황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는, 8월 10일 날, 이바라키라든지 후쿠시마에서 추가적인 지진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이 이게 새벽 1시 54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는 아직은 이바라키현에서 한 번의 지진이 났어요. 8월 10일.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바라키현에서 더 지진이 날 수가 있다. 아니면 후쿠시마나. 근데 지금 거의 뭐 근처기 때문에 이바라키 앞바다,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라고 구분 지을 게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후쿠시마 이바라키를 선을 거는 거지. 지금 사실은 거의 그냥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어느 한 장소에서 그 지하에서, 해저에서 큰 폭발을 지금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제가 이렇게 그 지진을 연구할 때 보면은 어느 하나의 해저에서 폭발을 할 때, 많은 폭발을 하지만, 그러다가, 잠잠해지거든요. 도카라 열도에서 폭발을 했지만, 그게 실제, 도카라의 법칙처럼 큰6.0 이상의 지진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그런 도카라 같은 수많은 지진들도 잠잠해지거나 많은데, 지금 이 후쿠시마와 이바라키현의 이러한 군발 지진은 패턴이나 양태가 뭔가 큰 해저에서 지금 계속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자꾸 생기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꾸 과거의 데이터들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혹시 그 과거에, 왜냐면은 몇 년도와의 상황을 자꾸 비교해서 상호 비교를 해가지고 뭔가 유사성을 찾아내야지 뭔가 어떠한 그 지진의 발생 지역이라든지 지진의 규모라든지 그런 거를 예측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그 미리 사전에 피난 지시라든지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많이 불길하다. 솔직한 심정은.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바라키현이라는 것이 불안한 겁니다. 후쿠시마라면 도호쿠 지역을 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호쿠 대지진,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때는 도호쿠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이 지바와 이바라키현의 최근의 지진은 도호쿠 2011년 같은 도호쿠 대지진이 아닙니다. 지금의 지진은 간도 관동 대지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처럼 동북 지역에 그냥 뭐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수도권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호쿠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간도 지역이라든지 이 기이반도 이쪽을 치게 되면은 간도나 기이반도는 어차피 주부지방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부지방은 일본의 허리예요. 허리. 오사카, 도쿄, 교토. 이런 데가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오사카, 교토, 도쿄만 생각이 아니라 야마나시, 최근에 야마나시에서 계속해가지고 후지산에서 지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야마나시현의 후지산 지진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번 언급을 했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설마 후지산에서 지진 나겠어? 야, 우리가 그렇게 후지산 얘기 많이 해. 물론 알아. 하지만 그래도 설마 후지산에서 지진이 나겠냐? 그건 아닙니다. 온타키 산에서 폭발해가지고 우리 사람들 사망 많이 했죠. 온타키 화산은 폭발할 수 있는데 왜 후지산은 폭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타키 화산은 폭발할 수가 있는데 왜 아소 칼데라는 폭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사쿠라지마가 여러 번 폭발하듯이 후지산도 폭발할 수가 있고 아소산도 폭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무슨 그몇 프로 뭐 저는 그몇 프로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도쿄에서 뭐 7점대 이상의 지진 날 확률은 몇 프로, 앞으로 향후 20년 내에 몇 프로, 후지산의 후쿠오카에서 향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암 환자 얘기할 때 5년 생존율 뭐몇 프로, 이 암에 대해서는 뭐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내가 걸리면 내가 100%면 100%인 겁니다. 그걸 왜 나,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당장 도쿄에서 수도 직화 지진 한 9.5가 났어요. 그때부터 현실이에요. 오늘 당장 후지산에서 후지산이 폭발했어요. 현실입니다. 우리가 작년 1월 초에 이렇게 팬데믹이 돼가지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닐 줄 알았어요? 몰랐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막이 어려운 현상에서 지금은 받아들이죠. 당연한 거로. 순간인 겁니다, 그냥. 그냥 설마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도쿄에서 수도 직화 지진이 발생되고 후지산 폭발하고 그 다음부터는 현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 여기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당연한 현실인 겁니다. 후지산이 폭발하고 도쿄가 폭발한 게 대지진이 난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설마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설마 도쿄가 수도 직화지진 나겠어. 설마 오사카가 날아가겠어. 설마 후지산이 폭발하겠어. 설마 아소산이 폭발하겠어.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사쿠라지마가 폭발하듯이 그냥 폭발할 수 있는, 그냥 폭발, 보십시오. 인도네시아의 무라피 화산 폭발했잖아요. 무라피 화산 폭발하듯이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설마 폭발한 다음부터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안전 불감증이 너무 요즘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설마 후지산이 폭발하겠냐? 설마 도쿄가 날아가겠냐? 설마 오사카 교토가 날아가겠냐? 설마 아소가 폭발하겠냐? 설마 구마모토가 또 폭발하겠어? 안전 불감증.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전 최근에 일본 기상청에서 한번더그 일본의 지금 얼마 전에도 난카이 트러프 문제 없다, 뭐 기이반도 좀 문제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 기상청에서 좀더 클리어하기는 물론 어렵겠지만 좀더 확실히 좀더좀그 열심히 확인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사쿠라지마 및그 큐슈의 중소형 화산들이 계속 폭발했을 때,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그 마그마 활동 조사가 막 그랬죠. 근데 뭐 폭발하기 그 얼마 한달 전이니까 조사해봤자 뭐 어쩔 수 없었죠. 어쨌든 간에, 2021년에 어떤 이 자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흘러가듯이 우주의 원리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위기가 시간마다 옵니다. 오는 거예요. 위기는 함께 옵니다. 지금 팬데믹이 왔죠?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팬데믹이 왔으면 같은 위기가 똑같이 오는 겁니다.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반드시 온다는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라는 게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사람은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게 왔고, 100년 만에 막 홍수가 호주에서 나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미국 보십시오. 산불 난 거, 그리스, 뭐, 지금 터키, 막, 이 기상이변 전 세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고, 이런 시기에, 역사적으로 놓거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상식선에서 심플하게 보더라도 큰거 하나 터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중심에 일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아주 아주 높다. 그거죠. 지금 글쎄요. 일본인들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리적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통일신라와도 당나라와의 어떠한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다시 또 좋은 외교 관계를 만들었던 일본인들의 어떤 합리적인 부분, 실용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돼. 지금 감정적으로 대한민국과 이렇게 적대시 하시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쿄에 대지진이 났어요. 그럼 누가 당장 이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에서 도와줄까요? 뭐 어디서 도와줄 것 같아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일본 자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날 걸로 보기 때문에 난다면 물론 난다는 얘기는 100% 아닙니다. 난다면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도와줄 나라는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국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당장 도와줄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확실해요. 대한민국의 구급 요원들이 당장 가서 그 좋은 대한민국의 그 선진국화된 그러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서 구하는 어떤 그러한 구호활동. 대한민국뿐이 더 있겠어요?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말고는. 가장 가깝고. 지금 정치적으로 대한민국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론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 꺾일 때는 참 이게 어쩔 수가 없긴 없습니다. 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국군이 꺾이는 국가들 보면은 이렇게 그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그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판단을 일으키는 것이 그런 글쎄요. 이제 그 결국에는 그런 미국과의 전쟁을 진주만을 폭격하는 것부터가 이제 잘못된 판단인데 오히려 그때 미국이 석유를 끊고 수출을 안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외교적으로 더 이렇게 서방 국가들과의 어떠한 협력을 통해서 상황을 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중국과의 전쟁을 조금 이렇게 딜레이를 좀 시키면서 약간 상황을 좀 너무 이렇게 급하게 중국을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외교적인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을 선택해서 진주만을 폭격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래요. 그 뭐냐면은 그 국가가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가 망할 때가 되면 말입니다. 항상 판단을 잘못해요. 항상 그래요. 그렇습니다. 국가가 어려워질 때고 망한다는 것보다는 어려워질 때 보면은 항상 뭔가 판단 선택 항상 인생은 어차피 선택입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 돌을 닦는다는 길 돋지 않습니까? 어느 길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인들은 감정만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이라든지 저쪽하고 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일본과는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너무 스스로 너무 컸죠. 뭐 전 세계에서 뭐 G7에 들어갈 정도의 국력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에서 민주화됐고 일본이 이루어내지 못한 그러한 민주주의를 대한민국 스스로 이루어내고 계속해서 뭐 삼성, LG, 뭐 현대, SK 뭐 굉장히 대기업들이 착 일본의 모든 많은 기업들을 이겨내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 상황이 이거 우리가 조선을 떠나올 때는 언제고 반드시 조선을 다시 우리가 합병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금의 상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력이 워낙 강해지니까 군사력이나 뭐나 다 강해지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무기 있지 뭐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일본하고 비슷해졌지 예? 중국도 저렇게 잘 나가지
과거의 대일본 제국의 영광은 참 멀어진다라는 그러한 어떤 답답함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 과거에. 근데 그거는 일본이 애초에 잘못 선택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과의 전쟁을 선택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조선을 합병한 것. 조선을 힘으로 합병해서 그 일본의 식민지화 시킨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근본적으로 일본이 만약에 조선을 식민지화 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은 그 일본이 만주라든지 러시아,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뭐 저쪽으로 캄차카반도라, 쿠릴열도, 뭐 저기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이렇게 막 뻗어나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조선이라는 교두보가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커지다가 크고 크고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파피아뉴기니까지 갔죠. 그게 가긴 갔는데 뭐 인도까지 뭐 진출하려고 하고 어마어마하긴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일본인들이 그 도쿄 대공습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사망했습니까? 거기다가 또 나가사키라든지 히로시마의 핵폭탄 그리고 태평양 전쟁 때 또 군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일본 군인들. 그 다음에 지금 관동군들 그 저기 뭐야 그 중국 내에 있던 그 수많은 관동군분 만주에도 관동군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드에도 뭐 수많은 그 전쟁 동남아시아라든지 저기 그 태평양에서의 그 수많은 섬들에서의 수많은 사망자들 일본인들 그러한 아픔을 겪는 이유는 첫 단추를 잘못 꽂았다. 결국에는 조선을 식민지화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일들이 없었겠죠.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제국주의화한 것이 결국에는 이제 된 건데 지금도 일본이 그 이 조선의 그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버리질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쉬워서 자꾸 대한민국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죠. 왜? 우리가 조선을 물러날 때는 언제고 미국하고 잘 협상을 해서 조선을 다시 우리가 먹는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우리한테 분명히 기회가 올 수가 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조선을 먹고서 다시 한국을 먹고서 그러면서 또 중국을 넘본다. 뭐 그러면서 미국이 좀 힘이 약해지면은 그런 상태 다시 동남아시아라든지 그쪽에 우리 일본이 진출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또 러시아 같은 소련 같은 경우도 또 사회주의 국가니까 지금 형국을 봤을 때 우리 일본이 패망을 했지만 그 얄타나 포츠담 회담 여러 가지 회담 봤을 때 우리 일본이 오히려 살아날 확률이 높다. 1차 대전 때의 그것 비슷하게 우리가 잘만 하면은 지금 분위기 보니까 영국이라든지 서유럽 쪽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 잘만 잡으면은 사바사바 해가지고 우리 일본이 조선에 다시 한번 한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식민지화해서 왜냐면은 그 중국을 대적하려면은 미국이 우리 일본의 힘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을 다시 식민지화해서 교두보로 삼아서 뭐 어렵지 않죠 사실은 뭐 미국만 도와주면은 일본군이 미군하고 교체해가지고 우리 일본군이 저기 조선에 한국에 가서 우리 일본군이 좀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한국을 우리가 다시 식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사바사바 했을 텐데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시고 결국에는 이게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잘못된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2021년도 8월 10일 날 현재 이바라키현과 후쿠시마에 지금 지진이 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왜 올해 2021년도에 일본이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작년에 올림픽도 못하고. 이게 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보니까 이바라키에 지진이 안 났는데 지금 어떤 새벽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바라키라든지 후쿠시마에 있는 지진은 날 걸로 봅니다. 다 날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때 일본에 대해서 큰 어떠한 재앙이 닥칠 확률이 높다. 재앙이라는 것이 지진에 대한 재앙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과거 일본이 통일신라와 좋은 외교관계를 협상을 다시 했듯이 대한민국 정부와 그러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식민지화 하겠다라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북한에 핵무기 있고 대한민국이 지금 G7인데 그 옆에 중국은 또 얼마나 세? 러시아도 있고 그거 다 어떻게 일본이 감당할 거예요? 그거. 일본 혼자서 되겠어요? 미국? 미국도 안 돼. 안 돼요. 역사를 보면 압니다.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중국 정도의 저러한 큰 국가가 러시아 정도의 저러한 큰 국가가 혹은 미국 정도의 저러한 큰 국가가 망하려면은 어떠한 전쟁에 의해서 망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100%입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세 나라는 전쟁에 의해서는 망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돼. 제가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내부적인 어떠한 뭐 문제에 의해서 무너진다면은 그건 가능한 얘기죠. 스스로 무너지면 무너질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스스로 무너진다면 러시아라든지 중국, 미국 그럴 수 있어요. 스스로 무너진다면.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해서 중국을 망하게 하고 미국이 러시아를 전쟁을 해서 러시아를 망하게 하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100% 역사 공부 좀 하세요. 100%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절대 never ever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역사책, 세계사책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책을 보시라고. 책을. 책에 나와 있어요. 다. 모든 건 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절대 전쟁으로는 지금 저 정도인 중국과 러시아 정도 규모의 국가는 절대로 전쟁으로는 망하지 않아요. 스스로 내부적으로 무너지면은 바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건 또. 그리고 의외로 스스로 내부적으로 무너진다면 바로 진짜 바로 망할 수는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쟁으로 침략을 해서는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따라서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일본 분들도 좀 이렇게 그 굉장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신데 역사책을 좀만 더 좀 그런 걸 모셔가지고 좀만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줄 것 같아. 힘에 의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한국은 힘으로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힘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안 됩니다. 일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뭐 이지스함이 아니라 뭐 어떠한 함선을 만들어도 일본이 핵무기를 1,000개를 만들어도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절대 안 돼요, 힘으로는. 내부적으로 스스로 상대방이 무너진다면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힘으로는 일본이 핵무기를 1,000개를 만들어도 안 된다. 일본이 발전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성공하면서의 그 세력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세력이긴 하지만 그 시대 그 세대들 결국은 누구예요? 아베, 스가 총리 다그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그 대부분의 그 정치 관료들은 다그 메이지 유신 이후의 그런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세대들의 생각도 썩었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나서였을 때 뭔가 좀또 과거의 일본에 대해 일본의 어떤 그런 영광이 다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아베나 스가 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걸 가지고 신사참배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는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는데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일본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독도를 가지고 대한민국과 싸우면 안 되고 교과서에 일본의 잘못을 딱 정확하게 명기하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하고 다 그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다른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대한민국의 여론을 어느 정도 일본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그렇죠. 근데 그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위험해지는 거지. 예, 그럼 안 돼, 절대 안 되죠. 그게 되면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독도에 대해서 양보하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는 일본이 그 굉장히 이후에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 됐단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또안 되지. 네, 그만 돼. 지금처럼 차라리 신사참배하고 막 적대적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이 일본을 상대하는 게 낫지. 일본이 자기네들의 어떤 근본적인 잘못된 것을 다 180도 바꾸고 새롭게 거듭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침략해 온다는 거는 위협적일 수가 있지, 그건 또. 또 그래도 보면 또 그러네, 또 이게. 어쨌든 2021년 8월 10일 지금 새벽에 후쿠시마와 이바라키현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